네, 아프리카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킹기랜입니다. 그러면은 생방송 오늘 할 게임 테라리아. 최근 엊그저께였나? 토요일 방송 때 완전 망했죠. 조금 뭐랄까 고랩이랄까 본캐를 들고 오셔가지고 좀 게임이 완전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오늘은 뭐그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하기 서버 만들기 여기 있죠. 팀 서버는 활성화시키고요. 초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허가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친구의 친구는 불가로 하고요. 뭐 그냥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비밀번호는 설정해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가동되고 있죠? 오늘은 오래 못해요.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어쩔 수 없이 방송을 길게는 못합니다. 한 6시까지밖에 방송을 못해요. 생방송 마커 추가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 방송이 나오겠죠? 테스트. 일단 노래 키고 버금 깔아줘야죠. 이건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좋아요. 그거 랩은 뭐 바꿔 안 보이게 해놔야고. 제가 엑스칼리버 이거 신성형 껌으로 만든 건데 이마띠. 아 맞다, 이거 로켓 부스터 꽤 쓸만하긴 하더라. 다루기 어려워. 오케이. 다루기 너무 어려운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슬슬 계약해서 시청자 참여 수가 완전 줄었을 것 같아. 시청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테스트 꺼야지. 너무 시끄러워. 옆에 이거 울려. 방송할 때 보면은 귀에서도 울리고 이거 내 휴대폰에서 울리고 노래 소리가 두 번이나 울리는데. 아 맞아, 저 텔레포트 만들어놨지. 아주 훌륭해. 재건들의 능력. 용이 이거 발 내성 완전 쩌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정글 지역이잖아. 정글을 순식간에 올 수가 있게 됐어. 이렇게 되면. 월광초도 필요하고 탐험가의 물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못 만들 것 같아. 너무 지금 안 나. 왜요? 또씨 달려. 그리고 이제 하드모드로 방심하면 안 돼. 진짜 방심하면 나 훅 간다.
나오긴 하죠. 아닌가? 좀만 더 가야 정글 나오겠지? 아니네. 야, 이거 정글 아니구만. 실수했네. 그럼 정글이 여기밖에 없다는 건데. 텔포를 뚫어 놓을 수도 없고, 나 텔포 뚫는 법을 몰라. 저번에 한 분 오셔가지고 텔포를 뚫어주셨는데 없지? 없어. 제일 중요한 정글 동굴로 가는 텔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쪽까지 가려면 진짜 빡센데. 신성 지역을 지나가야 돼서. 그래도 빠르긴 빠르다. 신성 지역 들어왔지. 여기 방심하다가 그냥 아주 훅 가는 거. 미스. 안 돼. 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절로 가. 혼자 하니까 좀 그렇다. 무섭다. 쯔까란! 물에 빠져 죽을 때도 있어가지고. 달려. 오빠 달려. 따가닥따가닥. 맞아. 이 유니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괜찮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우, 빡세지? 여기쯤이었나? 어, 맞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있자. 이거 나중에 달맞이꽃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있는 거야 이건? 제일 좋은 말. 할미꽃.
뼈 던지면 되나? 강아지 없나 어디? 낮에 축복의 씨앗. 오케이. 그냥 돌격. 이거 막 우리 팀원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막 인간 굴삭기 하면 돼. 재밌을 것 같은데. 구리는 필요 없는데. 이제 구리는 한 걸 갔지. 최고야. 그 녹조류 광석을 얻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생각보다 시참이 적다.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이제 계약했으니까 시청자들이 못 들어올 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필요하나? 쓸모없어 보이는데. 돌멩이 넣고 다시 탐험가에 몰라 동물과 관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래, 이 탐험가의 물약을 이걸 잔뜩 만들고 싶은데. 탐험가의 물약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없어. 쓸데없는 걸 뭐. 이제 던전을 열 수 있다. 나 혼자 던전은 솔직히 못 봐. 오늘은 솔직히 너무 그렇고. 아 거미줄. 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좀 나요. 벌 무서워. 어, 그래, 기억이 많지. 좀 빡치네. 나 인성 더러운 거 보여줘야 하나?
거를 보여줘야 하나? 잠깐만, 나 폭탄 많잖아. 불꽃이 떨어지면서 밑에 뭐가 있는지 보여. 벌 나왔지 어쩌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청자가 잘 안 들어오네. 어쩔 수 없긴 하다. 계약하면 이 시간대에는 시청자 못 들어와. 내가 볼 땐 내 시청자들 다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기도 시참하기도 힘들지.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사정이 있어서 지금 사실 원래 오늘 아예 방송을 못하는 건데, 내 방송 킨 이유는 혹시 몰라서 원래는 그냥 방송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나도 바빠지고 이제. 난 계약하고 상관없는 인간이긴 한데, 불쌍한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 이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 분하다. 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싹 다 가라고 할 거야. 문화와 예술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너무 공부에만 치중했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난 근데 솔직히 너무 공부가 싫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해놨어. 대한민국 자기가 원하는 공부 뭔가를 하게 해놓은 것 같다니까. 귀찮게 싫어. 예를 들어서 뭐냐, 병원 의사. 의사 되고 싶으면은 공부를 더럽게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막 지수법칙이나 인수분해 같은 게 환자 살리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이 환자는 뭐 지수 인수분해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린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공부에 의미 있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이러면 할래게이터처럼 저쪽까지 쫙 뚫어버릴까? 쫙 뚫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이 정도 주차기 속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 마라톤 선수 어지간히 달렸나 보네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날색마 켜놓으면 이제 나중에 갈 때 엄청 좋지.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다. 고속 톨게이트. 저 위에는 너무 방해물이 많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뚫어. 아, 시청자들이 들어와야 재미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뭔가 좀 씁쓸하네. 맨날 함께 하니까 이게 재밌었는데. 잠깐만, 아이템이 너무 많지? 비우자. 비우고 좀 가가야 된다. 누구야? 난 생명이 넘쳐난다. 야, 이거 귀한 거잖아. 내가 다 써야지. 너무 이기적이긴 했어. 나 혼자 쓰기에는. 근데 오마이갓, 누가 이렇게 신성한 주계를 잔뜩 모아놨냐? 이건 나 신성한 주계 얼마 없을 줄 알고 아껴 쓰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영혼들은 어디다가 모아내나 했나? 여기다가 모아내나? 블럭 넘친다. 아, 철광석판 싹 다 비우자. 어차피 지금 출발하면 내가 볼 때 잔뜩 얻어올 것 같거든. 두둑하게 채워서 돌아가야지. 총알 내가 언젠가 이 컴퓨터를 바꾸면은 그 뭐냐 배틀그라운드 100명? 좀비? 좀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시청자들이랑 좀비전 너무 해보고 싶어. 재밌어 보여. 아, 여기 영혼도 있네. 이쪽쯤이었나? 영혼을 내가 어디다 놨지? 어, 여기 있네. 영혼 여기 있고. 물약 쓸모없는 건 넣어놓자. 난 물약을 거의 안 쓰니까. 체력 물약 말고 대량 회복, 소형, 오빼미, 귀한. 귀한은 우리 이제 필요 없잖아. 이거 있어서 마법고. 저거 누가 만들었나? 잘 만들었어. 야, 탐험가 물약 이거 단 하나밖에 없지. 아 진짜 귀한 물약 있네. 탐험가의 물약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데 너무 월광초라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생각보다 시참이 없다. 이러면은 평균 조회수가 떨어지는데 뭐 조회수야 금방 오르겠지. 근데 조금 걸리네. 이럴 거면 유튜브 방송으로 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걸 방종하고 그 유튜브 방송으로 켜놓을까? 테라리아 탐험가의 물약. 탐험가 물약 미역이라고. 반짝이고 해맞이꽃 반짝이고 해맞이꽃
싫어. 반짝이 꽃 싫어하는데 잠깐만. 할미꽃을 낮에 축복이 씨야. 재료. 축복의 씨앗. 해맞이 꽃 낮에 축복의 씨앗처럼 생겼고, 반짝이 꽃은 여기 있네. 블링크루드. 내가 볼 때면 이거 번역 오류 같지. 번역 오류. 챙겨보자. 블링크루드랑 낮에 축복 꽃이랑 이렇게 챙기고. 금광석이 필요해. 금광석이랑 물통이 필요하지. 물약. 물이 안 차있네? 아, 여기 있다. 물 차있는 거 있고, 이렇게 금광석. 이렇게 하고, 만들기. 어디에서 만들어야 하냐? 탐험가의 물약은 어디서 만들어야지? 얘들아, 소리 질러라. 뭐야? 할미꽃이 재료야? 야. 블링크리드랑 할미꽃이 재료야. 야, 이거 번역 오류야, 번역 오류. 역시, 내 이럴 줄 알았어. 할미꽃이 재료였어. 야, 할미꽃이 한 7개 있지. 탐험가의 물약은 아, 물약들 일단 집어넣어놓자. 탐험가 물약, 물병, 그리고 신속 물약도 넣고. 메달은 어디다 쓰라고 준 거냐? 젤 피부, 사계. 나 저 사계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빼놨고. 재료. 야야. 할미꽃이야. 브링크리드. 브링? 야, 그러면 이 할미꽃을 엄청나게 키우면 되겠네. 할미꽃 챙기고. 정글 점토가 필요해. 블록. 정글. 정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점토 블럭. 여기 있다. 야, 난 이제 헛고생을 안 해도 되겠구나. 화단을 어디다가 지어놓는 게 좋으냐? 위에다 지어놓는 게 나으려나? 화분을 따로 세팅해야 하나? 이거? 오케이, 됐네. 오, 잘 자라겠다. 쑥쑥 자라. 우리 탐험가의 물약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화분도 많이 필요하겠네. 신성한 씨앗.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지? 누나. 어? 아, 이거. 할미꽃 전용 박스가 있구나. 그럼 줬다가 심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잘못 심었나? 잘 크는데, 근데? 잘 크는데? 짜라라. 쑥쑥. 좋아. 계속 키우자. 할미꽃 잔뜩 키우고, 브링크리든가 뭔가 그것도 키워야 하는데.
누나 좀 많이 써먹겠네. 그러면 둘, 세 개. 할미꼬시아시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브링크루트. 브링크루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브링크루트 씨앗이 있나? 우리가? 브링크루트 씨앗. 나 그 브링크루트는 안 모지, 안 모아봐가지고. 일단 번역 오류가 있다는 건 알았어. 심각한 문제였어. 한글 패치가 된, 한글 패치 해놓으니까, 네, 씨. 근데 예상은 했어. 이럴 거라고. 전투 블로그는 이거 싹 다 치워야겠다. 왜 깔아놨나? 브링크루트 저걸 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나 이제 정글 안 가도 되지? 가기 싫어 정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3점 지팡이 호박꽃 정글 신성한 씨앗. 그럼 뭐에다 쓰라고? 일단 할미꽃 대량 생산하고 브링크루트 이것도 여기다가 깔아놓고. 할미꽃은 이미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브링크루트인가 뭔가 저거를 많이 얻어야겠네. 할미꽃은 많은데 그 브링크트도 시기 그거는 없는데 그걸 어디에서 얻는지 알아봐야겠다. 잠시만요. 왜? 안 갈게요. 왜? 아 됐어. 일자로 반짝이고 지능의 소장 지하에서 등장. 지하에서 등장한다고? 지하에서 자란다는데 반짝이 꽃이 반짝이고. 지하에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이 자란다는데 장난해? 아니지? 나 어차피 저 터널을 뚫을 거니까 뚫자. 보시.
이거 누구 한 명만 와서 가세해주면 좋겠는데. 유니콘이 함께하면 무적이다. 야, 체력도 500이야 나 이제. 솔직히 두려울 거 없어. 근데 지루하긴 하다. 이렇게 그냥 계속 길만 뚫어놓으면. 나중에 그 크레이브 오염 지역인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뚫리려나? 이거? 뭐야, 불안한데? 누나 때문에 방종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안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튀어 작정선 후퇴. 더 이상 여기는 안 설치되지. 내가 도끼를 버렸나? 버렸지. 큰일 나네. 도끼 없으면 이거.
나무 돌잖아. 어떻게 하냐? 폭탄으로 빡살낼 수 있나? 빡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핫 대란? 잠깐만, 너무 많이 굴러가는데. 빡살났나? 오케이, 빡살 났어. 거리 조절 실패한 것 같은데. 저 나무, 아, 저거 하나만. 나돈다. 드디어 나 아쉬워. 아쉬워. 아, 진짜 몬스터 엄청 활짝거리네. 오씨, 좋았어. 제대로 명중했지. 다 사라졌지? 오케이. 이제 좀 작업할 만하네. 컨트롤 키. 안 돼. 오, 뭐야. 블록돌 다 죽었어. 가라고. 또 어떻게 하냐? 그래도 모자라 죽겠는데. 뭐 오늘 방송은 시참이 없어서 망했다. 시참이 있어야 돼. 테라리아는 시참빨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나 킹길이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시참빨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안 오면은 뭐 오늘은 방송 망했다고 봐야겠지? 오늘 방송은? 아, 언제 땅을 밟냐. 아무래도 이 땅 지대가 높아서 우리가 사는 지대는 높고 이쪽은 낮아서 그런가? 네, 봐봐. 그치?
기대가 높아. 요즘까지 쭉 이어야 하는데 그건 좀 무리지? 아무래도 이렇게 크고 땅으로 이자 어떻게 이거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야, 계단식으로 만들면 또 몬스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잘 생각해보자. 머리를 굴려 킹길이. 넌 머리빨로 사는 유튜버야. 잔머리를 잘 굴려야 돼. 아, 저 밑에서 누가 겁나 토악질해야 되네. 까불면 잣 되는 거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뭐냐, 아기 하마, 그 뭐냐, 애니메이션 알아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노래. 어, 맞아. 아기 하마 노래. 그건 나 너무 웃기긴 한데. 어, 핵쟁이 유령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 계약이라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셨네. 이것은 테라리아죠. 그쵸? 이거 고인물밖에 안 하는 고인물. 난 고인물이 아니지만 아주 멋진 게임. 아, 그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게임 마음에 들어요. 멋진 게임. 마크보다는 조금 뭐랄까 3D 같진 않은데. 모바일도 있어요? 테라리아 모바일이 있어요? 오, 나 그건 처음 들어봐. 모바일이 있었구만. 네네. 네, 핵쟁이님. 계속 말했어. 방송 렉이 심하다고요? 잠깐만. 안 되는데? 뭐라고? 안 돼! 방송 렉이 심하다니. 잠깐만, 인터넷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패치를 해놨는데. 아,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잘 터지는데? 아니, 잘 터지는데? 뭐지? 나의 모션이 그렇게 끊기는 건가? 아, 나. 아, 뭐. 아, 그래요? 그래픽을 낮추려나? 난 이거 최대한 낮춰놓은 건데. 해상도도 이거 완전 낮춰놓은 거고. 컬러, 멀티코, 광원 끄고, 품질 낮음. 야씨. 피해 공포 끄고, 비활성, 비활성 끔. 다 꺼놨는데. 아, 맞아. 이게 제게 프레임이 25프레임이거든요? 그 방송 이거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25프레임이라서 좀 그럴 순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 그 방송 송출 시스템이 프레임이 낮게 설정을 해놔서 어쩔 수 없어요. 제 컴퓨터를 지금 데스크탑을 살려고 했는데 그걸 살려면 앞으로 2주? 2주만 조금만 제가 대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건 노트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텔 i5 8세대 8700K CPU로 돌아가는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아, 유럽님 혼자지? 아, 판타스틱해 아주. 보통이 컴퓨터가 못 버텨. 이거 봐. 프레임이 25프레임이고 지금 화소가 854 곱하기 480. 아, 480인가? 어, 480이면 이게 휴대폰으로 밖에 방송. 네, 갓 25프레임. 죄송해요, 제가 컴퓨터 얼른 구매해서 빠른 시일 안에 프레임 좀 높여볼게요. 아,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명색이 게임 BJ인데 25프레임이라니. 아 맞다, 이거 모래지? 개망했네. 어, 스트리머 사실 제가 스트리머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방송을 시작한 지 뭐 두 달 가까이 되긴 했지만 장비 하나 제대로 못 갖춘 스트리머죠? 너무 심했어. 어 잠깐만, 근데 유럭님 말고 어 닝그당님 오셨다. 저주님 오셨네. 스트리머 아 끝. 스트리머 트위치 용어는 BJ 아프리카 TV 유튜버. 아 용어가 있구나.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숫자라 조금 이해해주세요. 저주님 오늘 시참하실 수 있으시나? 아 즐겜님, 네 그러면 네, 핵장이님 유롱님 안녕히 가세요. 가시려나 보다. 저주님은 근데 아까 인사하시던데 오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 들어오셨다고요? 왜 안 뜨지? 응? 아, 네, 못 봤구나. 네, 저주님이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 솔직히 방송 좀 길게 못합니다, 저주님. 유감스럽게도. 오늘 지금 6시까지밖에 방송을 못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저주님 오셨네. 저주님 체력이 400이네. 인터레스팅. 이 뭐였지? 영어로? 아, 블럭을 너무 많이 두고 왔다. 블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았는데. 저주님 블럭 뭐 있나요? 남는 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올해 끝날 때까지는. 남는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남는 거? 모래 블럭은 안 되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선인장 블럭? 선인장 블럭 써먹어도 되나? 짓밟고 가면 그냥 아주 데미지가 오독오독할 것 같은데?
슬라임을 부르는 저주. 맨들맨들 빡빡이. 아무래도 이제 계약 시즌이다 보니까 안 오셔. 다들 못 오셔, 못 오셔. 정확히.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야. 내 방송을 보면서 못 오시는 것 같아. 망할 놈의 계약. 계약하셨다고요? 저주님 역시 근면성실하시구나. 나만 계약 안 했어. 아, 우리 시청자들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오케이, 길 뚫어야겠다. 길도 일자로 다 쫙 뚫어가지고 유니콘이 그냥 지나다닐 수 있게. 모래가 이런 점에선 좋네. 선인장 블럭이요? 그거 다이면 데미지 입지 않나? 아, 다른 블럭이랑 상관없어요? 아하. 마크의 그 선인장처럼 생각했어. 고정관념의 문제점. 누구냐. 아, 올려야 돼요? 아, 그래요? 아직도 사막인가? 신성지역까지만 가면 되는데 너무 멀긴 하다. 확실히 신성지역까지는 빡세니까 올려야겠다. 블록을 더 가져올 걸 그랬다. 아, 실수야.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은 못했다. 컨트롤 키. 아씨, 컨트롤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컨트롤. 아, 거슬려. 그래도 저주님이 있으니까 그나마 할만하긴 하네. 나 혼자서는 이거 못했어. 현대인들의 불쌍한 현실, 개강. 어떻게 마음 안 담아요? 다들 학교라는 그 감옥에 고통받고 있겠지? 아,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라서, 첫째 주라 덜 고통받겠다. 아, 저리 가라, 눈동자야. 아, 맞다. 나 오늘 안경 사야 하는데. 안경 사야 하는데. 귀여운 땡글땡글 안경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안 좋았어 제가. 난 솔직히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눈도 문제지, 안경이 문제야. 진짜 내가 안경을 끼지 말았어야 했어. 어렸을 때 안경 벗으니까 사람들이 인물이 훤하다고 하는데 괜히 안경 껴가지고 뭐야 이 돈만 날리고. 안경은 저주 받았어. 안경은 괜히 안경을 껴가지고. 오케이 이제 땅이 나왔지. 땅이 나왔으면 다시 땅굴. 슬슬 땅굴 파야지. 이제 문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대로 직진 돌격한 돌격. 오 역시 둘이 하니까 훨씬 더 빨라. 유니콘이다. 밑으로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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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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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 피해 가야 돼. 신성석은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 이거 주는 거지? 저 위에 막아야겠다. 난 안 되구나 유니콘 때문에. 됐죠? 오, 정면 맞고 다시. 아 선인장 컨트롤 키가 문제야. 근데 컨트롤 켜놓으면 항상 망쳐놔. 아니야 아니야 카카오 꺼.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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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해. 저 블루투스 키면은 난리나. 저 블루투스 키면 내 방송 소리 전부 다 이거 엄청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이제 오크랑 누나크가 뜨겠지. 아 모래다 모래다 모래요 모래 모래. 모래인데? 저주님은 이거 그 위에 막아주세요. 그냥 제가 뚫을게요. 이거 모래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다. 너무 길 것 같은데?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나? 맵 봐야겠다. 어 류승룡 대기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오 시청 가능합니다. 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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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잠깐만 아 데미지. 이거 우리가 아주 개척로를 뚫는구나. 아 이거 안 되는데? 컨트롤 키 끄고 침착하게. 아 난 멀티가 안 돼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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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유니콘 불은 왜 나왔지? 저주님 아주 잘 깎는데?
신성 노래블. 아 이거 쓰면 안 되지. 뭐지? 돌이고 흙블럭 있다. 아 흙이 있어. 나이스. 픽시아 처리 꺼져. 저주님 어떻게 까는 거지? 저거 진짜 잘 깔리는데? 밑에 아, 나 장비가 이거 아직 적응이 안 됐어. 오늘은 솔직히 사람 안 올 줄 알고 그냥 저 혼자 여기 톨게이트 뚫으려고 했거든요? 우리 던전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던전 플랜테라? 플랜테라가 뭐지? 플랜테라가 뭐지? 플랜테라? 아, 그 풀같이 생긴 놈이었나? 맞아. 내가 검색해봤지? 어제 맞아. 깜빡했네. 오, 유비미다님, 네, 입장하셨고요. 그냥 안타깝게도 오늘은 방송을 6시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6시. 나도 대한민국의 한국인인 현실인 이상. 오래 쓰면 되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뭐래잖아. 저주님 잘하는데 너무. 그냥 LTE로 뚫어버렸는데. 땅을. 그리고 나 체력이 이제 500이다. 아 500이야. 이제 500 돌파했으니까 안심이 됐나. 직진이 안 되냐? 직진이 안 돼. 뭐가 문제지? 이건 뭐야? 컨트롤 키. 아, 뉴비입니다님. 네. 저분은 탐험가야, 탐험가. 그냥 맵에 있는 보석들을 싹다 싸그리 얻어오시는 신기한 재능. 내가 볼 때 저분은 현직 지리학 학과가 지리학과일 것 같아. 펫이야? 아 저 용 있는데? 저 용 있어요. 여기요. 용 있는데? 또 장착할 수 있나? 두 개? 안 되네. 오, 부금 잘 깔렸어. 딱 이 부금으로 계속 뚫고 가자. 뚫리는 게 LT야. 근데 이거 진짜 깔끔하게 뚫으신다, 저주님. 신기해.
미쳐가는. 이거 모래 두면. 나중에 어떻게 가지? 천천히 난 컨트롤 키 키면서 보수 작업. 야 이거 그냥 이쪽으로 쭉 그냥 총 쏘면서 달려오면 우리 그냥 아주 LTE 게이트다. 그냥 톨게이트. 얼마나 돌았지?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절반. 우리가 지금 반 다 뚫어놓은 거잖아. 그냥 이거 유니콘 타고 샹 달려오면 최고인데? 유빈미다님은 지금 뭐 하시지? 근데 어딨지? 어디 가셨지? 하시는 거지? 오 이거 뚫리긴 뚫리는구나. 크린테인이 그리고 전엔 안 뚫리던 거 같던데. 어어어 사격 해줘야겠다. 모래가 나오네. 컨트롤 끄고 네, 이 모래가 써먹기가 참 난감해. 나중에는 내가 시참하겠다고 한 사람이 1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명이 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테라리아 100명 수용 가능해?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때는 GTA나 배그라도 켜야 하나? 시참 100명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태까지 못했던 대규모 컨텐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장이 떨린다. 상상만 해. 진짜 100명이면 너무 재밌겠다. 100명이서 노는 거. 난 다 같이 노는 게 역시 재밌는 것 같아.
그거 약간 기대돼. 배그 좀비 시청자들 그 좀비랑 하는 거 뭐라고 해야지? 좀 배그 좀비 살아남기였나?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쫓긴. 배그를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야. 생각해보니까 배그를 못해. 누나크가 뜰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저주님 완전 빨라. 아, 못생겼어. 어무 사격. 나 준비가 안 됐어. 갓유유. 아, 잠깐만. 무기가 아닌데. 무기가. 컨트롤 너무 힘들다. 이거 방탄유리야. 그리고 유튜브 편집을 영상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제 유튜브에도 방송을 올리거든요. 근데 맨날 풀 영상만 올리는데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로 편집을 작업하면은 재미있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본 방송을 줄여야죠.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생각이 드는데, 시참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방송을 매번 하고 뭐 편집본은 가능하면 안 만드는 편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야지 좀 놓을 수 있잖아, 여러분. 아무래도 풀 영상으로 올리는 게 방송 편집 안 하니까. 하, 이거 어무 사격 해야겠다, 난. 너무 많아. 어무 사격. 엎드렸어. 앉았어. 군대도 안 다녀온 새끼가 감히 한번 말해본다. 미필 따위가. 참고로 저는 미필입니다. 이제 막아도 되겠지? 유니콘을 계속 타고 있는 이유가 유니콘 규격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글 나온 것 같은데. 뭐야? 아니 물고기들이 진화가 덜 됐나? 슬슬 땅 파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땅 팔까? 아니 좀 물이 있긴 한데 모래로 이건 덮어버리면 될 것 같고. 어딜? 아, 거북이. 오. 쟤네가 난 척을 무서워. 한 방에 죽는 줄 몰랐어. 칼리버 유비미다님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신가 궁금한데. 이거 폭탄 떨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 아 안 돼. 잘못 눌렀다. 해파리 있는데? 왜 해파리가 있지? 길을 잘못 뚫었나? 이럴 때는 요요지 갓 요요 요요요. 얘 엄청 세던데 복조도. 맵이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유비 빠졌네? 우리가 뒤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로 가야 했네. 어, 잠깐. 어디야? 여긴 어디야? 사격. 나 솔직히 업무 사격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긴 해. 전투력이 약물이야. 오, 왜 이리 많아? 키를 안 켰구나.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등불 하나 좀. 땅으로 꺼질 때마다 한 번씩 속도가 감속되네. 어쩔 수가 없구나.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톨게이트 곧 있으면 완성. 나 위에다가 이거 쌓아놔야겠다. 아.
앞에서 물 빼고 있어. 수자원 공사. 오늘 또 내가 아는 여사친이 연 커플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커플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무는 쉽게 커플 되는데 왜 나는 커플이 못 되는가? 난 그게 의문이다. 다른 애들은 커플이 잘 되는데 내가 뭐 딱히 외모 쪽에서 좀 딸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쓸데없는 발언이었어. 진짜 앞에서 다 뚫어버려. 수자원 공사. 물이 다 싹 다 없어져. 신기해. 야광봉 어딨냐? 형광봉이구나. 이제 전골 다 온 거 아닌가? 다 온 거 같기도 한데. 기분 탓인가? 아, 이미 정글이에요? 아, 정글이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톨게이트는 그만 뚫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땅굴 파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탐사를 해야겠다. 정글 지하는 뭔가 많으니까. 아, 이거 너무 잘 다듬어놔서 이거 괜히 부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잘 해놨어. 내가 여기를 뚫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저렇게 잘 해놓으면은 뭔가 건들고 싶지가 않아. 시승식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다 뚫어놨는데 한번 시승식 해봐야지. 얼마나 빠른지. 아, 일단 이거 끄고. 야, 근데 내 이 속 너무 느리다. 이 속이 느리긴 하다. 아, 여기 7이거든. 시승식 열려. 아, 잠깐만. 시작부터 이러면 기분 나빠. 오, 좋아. 아주 좋아. 아, 여기가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쉬워, 여기가. 여기를 내가 다듬어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컨트롤 켜놨네. 이러면 조금 아쉽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시
깔쌈하지. 달려. 아, 여기 또 한 번 박아. 깔쌈하게 이것도 다시 한 번 밀어줘야 할 것 같은데. 톨게이트를 이쪽 이것만 뚫고 다시 한번 달려보자. 아, 박아 박아. 그래도 박아. 조금 아쉽네. 어쩔 수 없나? 봐봐, 그래도 봐. 아, 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괜찮아. 쭉, 아, 또 한 번 받고. 횃불 한 번만 더 해주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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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괜찮아. 이거 하나쯤이야. 아주 좋아. 여기 한번 살펴만 쭉 깔아주자. 쭉 달리면 좋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주님이 도와줘가지고 훨씬 잘 되는 거. 아, 여기에서 이거 살짝 삐끗 하는 거. 좋아. 아,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삐끗삐끗 해가지고 그런 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이게 저주님이 이걸 다 설계를 해놨네, 철저하게. 대단하시네. 올라갈 때 이게 폭포가 뭐랄까 멈춤이? 유니콘이 멈춤 없이 달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 깎고 왔나 얘는. 이거 하나 제거. 이렇게는 어. 벌려. 아, 여기서 또 한 번 이거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건들고 싶어져. 왠지 지저분한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내 방은 최고로 또. 엄마가 한 소리를 하시지. 제발 방 좀 치워. 진짜.
속에서 걸리는데. 우와, 아, 여기에서 또 한 번. 여기를 뚫고. 다시 한 번. 좋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복귀해보자. 현재까지 전선 2900개 사용했다고요? 전선은 어디다가 쓰려고 갑자기? 뭐에다 저렇게 전선을 많이 썼대요? 달려! 거점부터 왼쪽 끝 바닥까지 순간이동기 설치? 아, 순간이동 하는데 전선이 그렇게 필요해요? 나 몰랐어. 순간이동기 하나에 그렇게 전선이 많이 들어간다. 순간이동기가 좋긴 한데, 아,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쉽게 얻는 대가는 아니었고. 근데 이거 톨게이트 정도면 이제 순간이동기 필요 없을 수준인데. 지금 방해물 없어. 아, 여기 이거 방해 없이 쭉 왔지? 아주 훌륭해. 근데 전선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 있죠? 뭐 구리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전선 만들려면? 구리 전선. 엊그저께 랜선 설치한다고. 아, 구입이에요? 돈을 얼마나 쓴 거야, 그러면? 제가 이 공대생이라. 공대생이라. 공대생? 아니지. 이과생이지. 공대생은 아니지. 이건 누가 뚫어놨네? 전선 만드는 법을 알거든. 다뤄본 적이 많아서. 여기서 내가 아까 죽었고. 아오, 뭐가지. 여기 벌집이고. 이쪽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이제부터는 꺼야겠지, 유니코? 맨몸으로 돌려. 거대 거북이 자식. 네 이놈. 근데 내 이 속이 너무 느리긴 하다. 이게 뭐지? 피해다리 또 누가 또 뭘 건드렸지? 잠깐만 이거 왠지 빨간 거 이거 구근? 이게 구근이야? 설마? 아니겠지? 표창 철주기 천사 속성 속성 이거 왠지 뭔가 필요해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반짝이 꽃인데 뭐야 이거
설마 그거지? 그거다. 녹조류 광석. 안 깨져. 이 신성한 곡괭이 그 필요하지 않나? 신성한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녹조류 이거 광석 같다. 이거 안 캐지는 거 보니까 이거 그거야. 역시 얌스. 신성한 곡괭이가 내가 티타늄이지? 티타늄으로 먹으려고지. 일단 몬스터 처리하고. 이 녹조류 이거 광석인데 게이든? 차가 벌 펄 펄 펄 펄 캐냐? 그나저나 방종 30분째 신성한 곡괭이 주셨나? 이거 어떻게 깨부수지? 신성한 곡괭이 신성소 워프 각인데 슬슬 이거 별로 못했는데. 아 이거 녹조류 굴이야? 아 아 여기 있네 녹조류 곡괭이. 잠깐만 녹조류 곡괭이가 있으면 이걸 캘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캐자. 주셨대? 이 녹조류 곡괭이는 그나저나 녹조류 광석이 드디어 얻었네. 어디가? 어? 뭐라? 나 설마 못 먹은 거지? 역시 아이템 꽉 찼어. 꽉 찼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철광석도 버려야지 뭐. 잠깐만 이건 뭐? 이것도 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네 철광석이네. 잠깐만 녹조류 곡괭이 개조차 있어. 조사 좀 할게요. 예스. 이럴 줄 알았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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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야광봉 왜 안 돼? 각인데? 철광석 넣고 철모도 넣고 이거 챙기고 횃불 챙기고 기침 빼고 도토리 빼고 체력 워프 모래 빼고 좋았어. 물약들 횃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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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이게 몰려? 아 작은 벌이 문제네. 벌들이 안 쏘. 벌은 그래도 데미지가 크진 않다. 없지 없지 저. 아 녹주류 광석이야? 어 여기 있다. 거미줄 필요 없는데. 저 구근이 뭔지. 보스 몬스터 소환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괴물로 들어가면 괴물이라니. 아 어? 뭐 주셨네? 아 잠깐만 잠깐 잠깐. 갑법사. 오! 장식 의상? 아, 이게. 잠깐만, 이거. 어디를 올려? 아, 외국인 담당 투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아이템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방송 20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님들 죄송합니다. 내일은 그 뭐냐 몇 시냐? 내일은 저녁 때 내일도 저녁 때 또 바빠가지고 내일도 방 저녁엔 방송. 아 알겠습니다. 20분 동안 놀고 싶으시다는데. 지는 않겠습니다. 독주류 광석 얻었다. 금광석. 아, 방종을 너무 강요한데 누나. 빨리 꺼야 돼요, 빨리. 이제 얼마 못 버티는데. 서버를 켜놓을까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 혼자 노실래요? 제가 서버를 켜놓을게요. 원한다면. 뭐 제가 방송으로 지켜볼 수는 있는데, 원한다면 서버를 켜놓겠지만, 뭐, 저, 아, 켜주세요. 방송은 꺼놓을게요. 근데 서버만 틀어놓고 방송은 꺼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해놓으면 되지? 일단은 방송은 오늘 지금 하고요. 방송은 지금 종료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서버는 계속 틀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계세요. 이따가 저녁에 제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방송은 이만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이템은 가져오지 마세요.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아주님하고 네, 뉴비입니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외국인님 즐겁게 놀다가 가실 수 있도록 네, 써먹혀놓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킴바!